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단장이 서 있는 곳은 대전 유성구 언택트 여행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총 다섯 가지 테마의 골목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일직선상으로 골목이 다섯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네, A부터 B, C, D, E 총 다섯 가지 테마의 골목길이 있는데요. 먼저 뭐 이야기가 있는 거리 A가 있고요. B, 영혼의 꽃길, 이렇게 총 다섯 종류의 벽화 골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목이 쫙 일직선상으로 다섯 개가 쫙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나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예쁜 집입니다. 멋있죠? 자, 벽화 골목의 마지막 골목입니다. 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아이들이 행복한 골목이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부터 신나게 새마을 벽화 골목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이야기가 있는 거리는 이렇게 타일로, 도자기 타일로 이렇게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예, 새마을 벽화 골목 위로 올라오시면 마을 중간에 공적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예, 마을과 관련된 기념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와표를 이용해서 우리나라 꽃담을 만든 골목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우리 꽃담 유명하지요. 주민들 주택 분담을 이렇게 꽃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너무 예쁘다.